저 고깃집 하거든요. 알아요. 할인권을. 할인권 아니에요. 평생 무료권? 평생 안 되고. 우리 다 지금 비즈니스 중이에요. 이거 뭐 거의 서운해하지 맙시다. 당연하죠.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저를 자꾸 보게 되네요. 혈액형 혹시? 아, 저는 뭐 다 맞는 AB형. 아, AB형. AB형이 완전 사이코 아니에요? 사실에 입각해서. 아, 평균적으로 그렇다. 잘 뭐, 알겠습니다, 레디스. 아, 뮬란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희 팀 어떻게? 선택. 아니요. 그거 안 되죠. 왜 그렇게 해요? 저희한테 선택권이 없네요. 자신 없으세요? 쫄리세요? 가위바위보 쫄리냐고?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안 쫄려, 안 쫄려. 쫄? 안 쫄, 안 쫄. 쫄? 노쫄, 노쫄. 아, 노쫄, 노쫄. 저는 진짜 다 열려 있어요. 모든 걸 전 여장까지 돼요. 형 왜 저쪽만 봐요? 아 다 돼요. 다 돼요. 돈 벌리고 얘기하시면서 여장도 돼요. 여기는 지금 형 뒤통수만 봤어요. 여장 다 돼요. 개그지지만 또 진지한 부분도 있고요. 애가 세 명이고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돼요. 애도 출연 가능한 거. 아 뭐 저도 다 되고요. 저는 뭐 컨텐츠를 위해서 끌어올 수 있는 또 인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패션적으로도 그렇고. 변발 가능해요, 변발? 네. 아니 뭐 가발 같은 거. 아 가발 완전 가능해요. 어, 돼요? 아 당연하죠. 긍정도 소화해줘야 또 일하죠, 이 바닥에서. 여장 됩니까, 여장? 아 저는 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했어요. 망설이는 순간 아니에요. 안 되는 네. 거. 아 오케이. 저 고깃집 하거든요. 알아요. 할인권을. 할인권 아니에요. 평생 무료권? 평생 안 되고 이번 연도까지. 아, 대신 올해. 혼자 와야 돼, 혼자 와야 돼. 뭐야? 혼자 와야 돼. 싸가는 거 없고 같이 하는 브랜드들과의 그런 옷들이 지금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어. 지금 당장 갖다 드릴 수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저 하이엔드 브랜드 한번 협찬 받아볼게요. 난 중저가. 아. 아 근데 아 좀 잔인하다. 아 진짜. 아 이거 뭐 쇼미도 아니고. 아 떨린다. 이거 뭐라고 떨리죠? 여고생 받고 기저귀까지 내려. 아 오케이. 지금 당장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아 가발 완전 가능해요. 아 당연하죠. 저 하이엔드 브랜드 한번 협찬 받아볼게요. 잡아. 오씨 뭐야. 아 뭐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못 돌아보겠어. 아 나 못 돌아보겠어.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데 이쪽?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아, 형은 뭐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어요, 형. 아마 나한테 안 쓸 거야. 오빠한테 쓸 것 같아. 절대. 그러니까. 오빠 안 쓸 거야. 다 형한테 쓸 것 같은데. 생각해봐. 꼰대랑 하고 싶겠어.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나 어떡하냐고. 오케이. 박수 한번 치자. 우리 진짜 잘 만났어. 힘내세요. 아, 근데 얘 진짜 예능감이 너 봤지? 진짜 잘한다. 잘 뽑았어. 귀가 왜 이렇게 빨개? 안 빨개, 안 빨개. 원래 빨개. 원래 빨개. 아, 이거 아빠 쪽. 잘 빨개 지금. 아니 아니 엄마 쪽, 엄마 쪽. 근데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여기는 죽어도 싫은 거야? 때려 죽이는데 싫어? 아니 저희는 좋은데 아까 하하 씨가 되게 깠잖아. 아 언제 까? 언제 까? 이쪽은 맞잖아. 언제 까? 우리 마음을 하겠다고. 아 언제 까? 자 그러면 두 분이 결정을 내리셔서 한 곳으로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 아니 지금 대장님한테 틱톡. 아 뭐야 대장이야 대장이. 자 그럼 하나 둘 셋. 됐어. 나 괜찮아. 나 좋아.
됐어. 나 처음부터 여기였어. 진짜 맹세. 정말 정말 정말. 진심 진심.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심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걸. 이름.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장과 쫄병입니다. We are 인간 바비. 자 이렇게 저희가 팀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뭐 뒷끝 없는데. 왜 그랬어? 아니 뭐 너 애기가 세 명 거기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고마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말고도 미션 인사이더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틱톡 안에서 그 영상을 올리신 다섯 분을 뽑아서 베네핏을 드려요. 그리고 그중 한 분에게는 제가 소속돼 있는 YGK 플러스에서 소속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YGK 플러스 모델 아카데미를 다닐 수 있는 수강권과 파오빠 소속되어 있는 콴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쪽이랑 협업하면 고기 굽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보. 오 미션이 무슨 빡세네. 지금 열어볼까요? 미션 인사이더 첫 번째 미션 주제 인싸의 조건. 인싸의 조건에 관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팀별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일단 이거 읽을까? 이게 PPL이구나. 아 이거 치약이구나 이게. 치약이랑 칫솔? 까만데 화이트닝 치약인가? 예. 나 이 향기나 상상도 못했어. 요 제품이 해외에서 엄청 유명한 전동 칫솔이 있어. 치약이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야. 와. 이제부터 흩어져서 진짜 대결을 한번 펼쳐봅시다. 제한 시간은 두 시간. 아나 이거 큰일 났네. 대표실이야. 구경 왔습니다. 냄새도 좋아. 여기 이제 대표님 의자. 야 이것도 앉아봐야 우리가 또 이 기운을 받지. 오, 야.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잠시. 오. 정남이 정남이. 오. 예전에 오래 하셨던 분이야 희왕 씨. 여기 윤영 씨도 계시고. 윤영 씨는 안 보이세요? 윤영이. 아 뮬라. 일부러 무시하신 것 같은데. 눈에 잘 안 띄네. 포인트가 뭐냐면 이 치아 자체가 시커매지는 거야. 우리는 워낙에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은 그냥 기본 타했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이지. 그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빨리 얘기해봐. 떠넘기세요. 대표님이신 줄. 야 우리가 뭉쳤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 어제 안 쳤던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괜히 기운 받아가지고. 웃긴 거는 저기 하오빠 팀에서 너무 세게 나올 것 같고 원래 되게 유니크하게 찍잖아요. 네. 일단 틱톡은 반전이 되게 중요하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시작해가지고 양치하는 모션으로 스위치? 제가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변신해서 쏙 내려오는 그런 반전으로 음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상을 찍을 때 딱 필이 온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 딱 골랐어요?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어떤 게일지 좀 궁금해. 어떤 류일지. 무조건 이거여야 된다. 감이 살짝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나는 거 빡빡 얘기해서 저희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게 움직이잖아요. 또 저희가 댄서니까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냥 길 가다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에서 원근법이어서 요만하게 이렇게 해서 차인표 형이 했던 그 분노의 칫솔인지 모르지? 아, 알아! 오. 알아? 괜찮았어. 분노의 칫솔인지 그냥 이거 직관적이고 완전 괜찮은데? 양치하다가 이걸 위로 던졌을 때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떨어질 때 바뀐 옷에 약간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틱톡 보니까 그 거울을 활용해서 찍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놓은 근데 영상이 하나가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거울에 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요. 근데 이게 역재생하면서 올라오면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광고처럼 찍읍시다. 야, 이거 맹구 같아. 맹구.
언니. 끝. 라이프타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